안녕하십니까. 하고 JBTV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 올리면서 자가격리 1차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오늘 7일째입니다. 7일째,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너무 말짱하면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면도 안 하고는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 이렇게 있어본 적은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면도를 안 해봤는데, 안 해보니까 뭐 한번 안 해볼까, 언제까지 가는지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는 그 커피 라떼가 아닌 건다 아시죠? 예. 그 저나 저보다 조금 되신 분들이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뭐 그다지 크게 기분 나쁜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이야, PC 이런 거 없었어. 뭐 타자를 쳐가지고 뭐 행정 업무를 봤다든지, 이게 타자기 치면 땡 하고 이렇게 탁 돌리고 하는 뭐 그거라든지, 또안 그러면은 뭐 옛날에 그 사업 계획 짤 때는 1990년대, 예, 그때 사업 계획 짤 때는 이제 뭐 완성될 때까지 며칠씩 집에 안 가고 사업계획서를 짰다든지, 업무를 그렇게 했다, 뭐 회식 때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었어요. 8년 전 얘기죠. 8년 전, 지금부터 8년 전. 그래서 그두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네, 1월쯤인 것 같습니다. 워크샵을 직원들하고 했는데, 보통 워크샵을 가면 이제 첫날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일을 하죠. 그래서 뭐 영업 방향이라든지, 뭐, 사업 계획의 목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와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허심탄회하게 술을 한잔하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술에 관련해서 세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딱 보면, 우와, 촛배가, 경상도 말로 촛배이다. 술을 잘 먹게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막상 술자리에 가면 맥주 두잔 먹으면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서 놀라고, 두 번째는 얼굴이 너무 새빨개, 금방 새빨개지니까 금방 빨개져서 놀라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상태로 그대로 또 쓰러지지 않고 간다는 거. 그래서 놀란다고 하는데, 그날도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이제 1박 2일 이렇게 갔으니까. 그리고는 뭐 새벽녘에 게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새벽에 이제 어디서인가 차에서 잤는지, 제가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집에 간다고 8시쯤 나섰죠. 물론 지금 같으면 뭐 옛날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술이 아직 덜깬 상태로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언양 어디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를 타고 쭉 오다가 출발한 지한 10분, 15분쯤 지났는데, 도저히 이제 더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국도 한편 옆에 세우고 이제 걸음을 주기 시작했죠. 걸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뭐 먹은 것도 없고 술만 그렇게 먹었으니까 잠깐 이렇게 술만 넘어오다가 갑자기 뭔가 이게 이 뱃속에서 한 주먹 반만한 거한 이만큼 정도 되는 게 울컥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냈죠. 냈는데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시뻘건 핏덩어리가. 저는 그걸 내뱉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뭐
속안 좋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뱃속에서 핏덩어리가 탁 나오니까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뭔가 머릿속을 스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머릿속에 막 뭐가 스쳐 지나가고 집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고 회사 생각도 나고 막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이제 입을 헹구고 이제 다시 차를 탔습니다. 집으로 오려고. 토요일 뭐 점심때쯤 이렇게 집에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옷다 갈아입고 씻고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유서를 쓰는 수준에 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이제 그때 애들하고는 뭐 봉사활동을 갔는지 중학생 때였겠네요. 이제 횟수로 보면. 저 혼자 집에 누워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픈 걸까? 얼마나 아픈 걸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어딜 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서 제가 거길 잠깐 병문안을 갔다가 워크숍하는 장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병문안 갈 때는 뭘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토마토 주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토마토 주스 하니까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직 늦으신 분은 안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걸 갖다 주고, 그래, 뭐, 빨리 회복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가지고 가니까 이제 하나 따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토마토 주스. 끈적끈적한 거. 그걸 먹고, 워크샵을 가서 일을 하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빈속에 술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니, 뭐, 속에 채워진 건 없고, 오는 길에, 간신히 나온 게 이제 그거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우습던지 지금도 가끔 뭐 옛날 얘기 이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면 그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같은 해입니다. 2012년 그때가 런던 올림픽이 있던 해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처음 노트 1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을 노트 1으로 바꾸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때 노트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이제 펜으로 이제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하고 글을 써서 뭔가 저장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걸 쓰고 있는데 누가 주변에서 신문을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갤럭시 노트 창작 대전이라는 공모전을 한다. 제가 이제 만화도 좀 끌적거리고 그리니까 그거 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갤럭시 노트로 뭔가 이게 제 창작 활동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뽑아서 그때 아마 최종 우승을 하면 5명인가 뽑아가지고 런던 올림픽 그 응원단을 이제 갔다 오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신반의 뭐 한번 그냥 해볼까 생각하고 응모를 했죠. 제일 첫 번째 작품은 제 주제가 자기 소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뭐 출퇴근하고 뭐 주말에 이제 한 번씩 골프 같은 운동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보통 직장인의 생활을 달력 위에 우리 다이어리처럼 되어 있는 달력 위에 그림을 그려서 작품 보이시죠? 예. 그거를 그려서 이제 응모를 했죠. 거기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만 몇천 명이 응모를 해서 만한 5, 6천 명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아직 안 나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있겠죠. 꽤 많은 사람이 했는데, 처음에 53명을 뽑는 거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아유, 뭐 이것만 해도 전국에서 53명을 뽑는데 걸렸어.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작품도 온라인 응모였어요, 이제. 거기서는 15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53명 중에서. 그리고, 53명 뽑힌 작품은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회 또 초청장 받아가지고 가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이제 이 갤럭시 노트가 마법의 양탄자가 된 것처럼 해서 그걸 타고 이제 런던으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또 이제 결승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뽑혔습니다. 15명이 뽑혀가지고, 그때 서울의 제1기획사무소였을 겁니다. 제1기획 그 건물에 가서 어떤 그 회의실인지 강당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뭐, 이게 제가 자료화면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고, 2시간 시간을 주더라고요. 나의 미래, 나의 꿈에 대해서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미로 그림은 그려보고,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를 나가본 이후로는, 아, 중학교 때까지는 미술부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림, 뭐, 그때야 사실은 그게 무슨 큰 기술로 그리는 건 아니고 경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2시간 만에 주제를 탁 주고 그리라고 하니까, 아, 선수들 앞에서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막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다가 지우고 저렇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리다 지우고 저렇게 그리다 지우고. 뭐, 그러다가 시간은 채워지고, 저는 이제 크루즈선을 타고 그 여행에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추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갤럭시 노트로 그려서 예뭐 이렇게 추억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상상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형편없는 그림 솜씨 이게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사람으로서의 그림 솜씨로는 나이도 아마 제가 제일 많았든지 조금 그랬든지 나이도 좀 많을 뿐더러 이제 그림 솜씨나 또 이게 그림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맞지 않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뽑히는 데는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이렇게 그냥 온 집안 청소만 하고 또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린 뭐 화분, 장미화분이나 선인장, 저번에 그 꽃집 구경 가서 사온 또 연필 선인장 이런 것들 화분 분갈이 하고 뭐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마무리되고 잘 처리돼서 여러분들 모두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